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귀마초 책 열고 줍시다. 면포까지 나와주고. 귀마가 나왔다는 거는 변형될 수도 있네요. 일단 장고 불러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포 넘기는지, 이포 넘기는지. 변형이죠. 상에 나가서 병을 한번 달라고 해주고. 이제 응수에 따라 포진 이름이 달라지고. 야, 이거 좀 이상하게 둔다. 보통 이런 수를 잘안 두는데 이걸 또 올리면서 둔네요. 마가 나오는 수를 뒀다. 일단 귀마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귀상 나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치고 먹으면 치겠다 이거니까 올려서 치지 마라. 치지 마라, 무섭다. 한번 응수해 주고. 한번 더 밀어버리면 죽으니까 응수해야 됩니다. 네. 저도 귀상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 고등마루 이렇게 보통 나오는 수를 잘안 두는데 조금 약간 변칙적으로 두시는 것 같네요. 일단 얘를 쫓아봅시다.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별로 싫네요, 저는. 그리고 지금 포로 여기 칠수 있을까? 여기를 먼저 한대 때려주고 때린다. 얘 먹었을 때 그때 때려야 되니까 그냥 여기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더 밀어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막아 죽어버리죠. 이렇게 밀면은 그냥 얘가 사망이니까. 이렇게 먹진 않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쓰면서 얘를 노려볼게요. 얘가 걸렸으니까 상으로 치니까 얘를 살릴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가든가 살릴 때, 그때 이제 여기를 한번 때리고 먹었을 때 고등마 나가면서 삼거리 생각해 볼수 있네요. 그리고 뭐 여기를 열면서 이게 묶어놓고 두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냥 공격 가볼게요. 때리고 먹었을 때 마가 나가면서 도봅시다. 안 먹으면 그냥 돌아오고, 먹으면은 귀마가 나가면서 상병병 삼거리 먹고 장군에 얘 죽으니까 아마 여기를 살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리면은 여기를 먹으면서 여기 또 노려주고, 여기 걸려있죠. 여기 좀 죽지 않나 싶네요.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데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차와 또병 노리면서 이 병이 죽을 것 같습니다. 포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고 여기를 묶어놓고 불편하게 좀 만들어놓고 둘 수도 있습니다. 먹죠 뭐 이거. 차를 걸고 먹을까? 그냥 먹을까? 그냥 먹으면 차가 또 여기 오나요? 먹자. 아니 그냥 먹고 들어오시네. 먹고. 궁을 내리면 여기 이제 달라고 하면서 양포 달라고 하니까 또 살 올려서 대응을 해주고. 포가 이렇게 넘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여기를 좀 방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상에 떠가지고 일단 긴상 떠가지고 이 면포를 먼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귀상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 포의 다리도 좀 놔주고 그런 형태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걸리니까 얘가 이 병을 이렇게 막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한번 둬봅시다. 근데 귀마가 빠졌기 때문에 귀상으로 둬서 좀 형태를 갖춰보고, 지금 여기 넘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공작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말을 빼겠습니다. 포가 막 나중에 여기 넘겠다 같은데, 차가 이제 좀 침투하는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거는 뭐 나중에 살을 요렇게 돌려도 되긴 합니다. 일단은 눌러놓자. 그냥 상에 이렇게 뜰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달라고. 다시 상에 뜰 수도 있죠, 눌러놨기 때문에. 마가 뜬다. 마포대를 해줘야 되나? 일단 엽시다. 마가 이제 이렇게 뜨겠다는 건데 그냥 마포대를 해줄게요. 아, 차가 좀 들어가지를 뭐하네. 여기 친다. 그냥 마포대를 해주겠습니다. 포를 먹으라고 조를 당겨볼게요. 여기 치면은 여기 치는 대로 두고, 저도 뭐 이렇게 나가는 수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볼게요. 아, 그냥 조를 취하신다.
마가 나가가지고 마가 여기 뜨면서 면포랑 마 노린 수 있기 때문에 마가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뜨면은 포랑 마가 양빵이죠. 이거 뭐야? 포 먹겠다. 면포 잡으러 갈게요. 치면 차가 죽으니까 이거는 포 잡으러 가봅시다. 이걸 치면은 차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야 차를 죽이네. 차 죽이고 여기 먹겠다 이건가? 아니 먹고 갑시다 뭐. 야 대단한 분이네. 앞장 부르면은 견맞잖아요. 일단 장군 한번 불러봅시다. 네. 상황이 이렇게 뜨지를 뭐하네요 지금. 면포를 달라고 간다. 일단은 마가 빠져서 차를 먼저 노리겠습니다. 마로 차를 먼저 노려주고 차가 걸렸으니까 차가 아마 여기 정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면포를 달라고 하면은 상머리 노는 것도 있는데 일단 면포를 한번 노려봅시다. 노골적으로 상황이 그냥 나오나요? 그럼 이게 찔러서 돌 수도 있고요. 이게 밀면은 막아 있으니까 포로 치지 못하거든요. 밀어가지고 상 빠지면 그냥 입궁이고 상대도 뭐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차 노리면서 여기를 먹겠다 뭐 이런 것도 돌 수 있는데 마가 이렇게 빠져서 차를 걸고 뭐 이런 것도 돌 수 있는데 확 먹어버려 줘도 장고 부르겠다는 거죠. 일단 먹고 이 공이니까 아 장군도 아니고 그럼 이 밀면서 장군 나오죠. 아이 뭐 돌진이다. 차가 지금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포가 있으니까 졸로 밀고 가야 되는데요. 장군이니까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차가 이제 사 때리고 들어갑시다. 이 사람 못 봤죠. 통이니까 둘 수 있는 게 마장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공을 내리는 수보다 이 천공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더라도 다음에 차가 이게 마달라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마달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졸미는 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군 있네요. 공 내리면 마장 있나? 야 이것도 곤란하네. 이거 한번 받아줘야 되네요. 그죠? 이 차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공이 내리면 이 마장 있네요. 외톡 나오네. 사는 넣지는 뭐하고 이걸 한번 받아줘야 되겠네요. 졸로 말을 달라고 먼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군은 이제 공을 내려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이렇게 지금 받으면 됩니다. 상을 먹었기 때문에 외통이 아니거든요. 살을 받으면 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통은 아니죠. 입궁하면 마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마를 먹을 것 같고 졸로 먹으면서 포를 노려주고 차 걸려가지고 지금은 그렇죠. 마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먹으면은 포자니까 이 포가 옆으로 못 넘거든요. 이게 이렇게 넘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먹으면 되고 지금 앞장 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응수를 한번 해주면은 먹고 장군에 졸미로 통이죠. 그냥 졸미로 넣어도 되고 그냥 외통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죠. 졸 그냥 밀어넣으면 사로 먹었을 때 그냥 먹고 통이니까 꼼짝마라입니다. 꼼짝마라. 그러니까 여기 먹어도 통이고 좀 저기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천공해가지고 이게 좀 까딱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인데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말을 잡자고 이게 먼저 이렇게 외통수와 말을 이게 졸밀면 통이죠. 이렇게 말을 달라고 하면 이 장군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살을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상인지 멱을 맞고 있어가지고 이게 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 마장이 그냥 가버리네요. 위험했습니다. 이게 조를 한번 받아줘야 되네요. 응수로. 예,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마장 불렀을 때 공을 내리면은 또 이 먹으면서 이 상 먹고 받지를 못하니까 그때 뭐 이렇게 와도 되긴 한데 이런 장고도 좀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그래도 응수는 되긴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았던 것 같긴 하네요. 공을 내려가 응수하는 게 좀 더 나았던 것 같긴 하네요. 먹으면 그때 이제 이수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먹으면 그냥 이렇게 통이니까 그죠? 뭐 요런 수 있으니까 초반에 요런 수는 근데 보통 잘 안 두는 수인데 기마가 나온 수로 두네요. 요거는 이제 보통은 변형포진 둘 때 잘 두진 않습니다. 말을 좀 빠르게 빼진 않는데 기마를. 그리고 뭐 양도놀이 요런 수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졸밀려고 하면 이게 마가 좀 압박되고 좀 쫓기는 감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이제 마가 나온 수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마축 첫길 열고요. 네. 마가 진출하고 면보 놓고 정형도 봅시다. 정형까지 초잡았을 때는 그냥 정형이 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변형도 둘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선수효과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네요. 상까지 나가서 병 달라고 해주고 또 귀상 나가지고 정형 좌진병 상포진 같네요. 나갑시다. 이거는 이제 차가 진출하겠다는 거지 뭐 때리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차가 진출해서 이쪽 반대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거지. 귀상도 나가지고 공격임을 나가주면서 이쪽 졸병대 붙이고 싸움도 붙이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 잘 모르겠네요. 기마도 나가지고 이렇게 싸움 붙이겠습니다. 이제 싸움 붙이면서 여기 노리면서 더 볼게요. 응? 이걸 그냥 먹어볼게요. 중앙병의 가치가 좀 크기 때문에 먹고 둡시다. 상으로 같이 치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넘어오고 상이 걸려서 아마 다시 돌아가겠죠. 그때 이게 싸움 붙여봅시다. 싸움 붙여보면서 상으로 일단 차를 먼저 걸면서 두니까 차 걸고 이제 졸 걸었으니까 여기 오면은 상이 때문에 양차 걸겠다 이거니까 여기 갈게요. 일단 여기 가고 제가 먹으면 여기를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차가 여기를 먼저 먹고 갈 거거든요. 상으로 이제 뜨면서 기마 노린 수가 있으니까 취하면은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 여길 때리고 가야죠. 먹으면은 이제 상이 뜨면서 먹으면서 귀마 또 선수로 걸면서 요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여기를 치면은 왜냐하면 또 여기가 죽으니까 대차를 먼저 했고 때리면서 귀마 걸리니까 귀마 걸리고 이 병 걸리고 양방이죠. 귀마를 살리면은 마가 또 병 치면서 이 귀상까지 노리면서 요렇게 두겠습니다. 귀마 걸리고 그냥 죽인다. 그냥 먹죠 뭐. 이런 거는 여기를 먹는 게 낫죠. 계속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여길 치고 이제 얘가 여길 먹으면은 마가 나가면서 양거리 둘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궁으로 먹으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잡아가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마 빼는 수보다 다 먹으면 그냥 뭐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안 먹은 말고 나오지 마라 이거네요. 그냥 포를 달라고 한다. 아니면은 마가 빠져서 상과 양상을 노린다.
아니면 차가 빠져가지고 이 상을 그냥 노린다. 또 다른 수는 이제 차가 이제 포를 달러 간다. 요 정도 둘 수가 있겠네. 상 달러 가봅시다. 상을 살리면은 같이 상을 살리죠. 그렇게 둡시다. 아, 여기를 먹으면 여기를 치겠다 이건데 먹고 갑시다. 얘가 뭐 여기 먹겠다는 거고 주고 이제 상 빠지면서 귀에 붙겠다. 장군 면포 죽으니까 응수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를 달라고 하면은 포 얼리스까 응수를 하라. 청구를 뭐하니까 넘기면 상길이 좀 먹어보면 되고 요런 진행이 좋을 것 같네요. 포가 그신 사망각이죠. 같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포를 노릴 수 있는데 먹으면서 이 면포가 먼저 걸리니까 일단 먹자. 이 맞으면 그냥 면포 먹고 돌진이기니까 마가 못 뜹니다. 살을 올리지도 못하죠. 상이 있어서 이제 상을 먼저 달라고 했고 일단 포장을 먼저 한번 불러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상이 이렇게 뜨면서 면포를 그냥 노리는 여기 이렇게 갑시다. 그냥 상으로 면포 잡겠다. 바로 뜨죠. 포가 이렇게 앞으로 넘으면요 마가 이렇게 뜨면서 양빵 그런 수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 이러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상이 있으니까 입공하겠다. 지금은 청구를 했는데 그냥 상으로 먹겠습니다. 다시 빠져가지고 이 마가 움직이면은 포가 죽는다. 요렇게 한번 더 주고 다음에는 그냥 마잡으러 간다 그런 얘기죠. 상 이제 여기 뜨는 수 일단 마가 나갑시다. 마가 나가가지고 마가 떠서 면포 잡는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양방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이제 여길 치죠. 이 상으로 차를 걸면서 포로 말을 먹겠다 이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를 먹어버립니다. 마로 치면은 이상으로 이 포를 때리기 때문에 공으로 먹으면 포 넘겨가지고 마달라 이런 식 진행되죠. 차가 와서 말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마 뜨면서 뭐 장구수나 그런 수 진행 정도 진행될 것 같네요. 뜨면서 장군? 에이 먹자 그냥 뭐 이득 치워가죠. 오빠 장구 모르고 양수겸장이니까 공이 돌았을 때 먹고 갑시다. 하나라도 먹자 없는 살림에. 마가 빠져가지고 장구를 부르면은 장구를 부릅시다. 오빠 장군 공이 중앙으로 못 들어가니까 내려가면은 들어간다. 빠져서 말을 달라고 마가 면포 달라고 하나요? 일단은 말을 먼저 달라고 합시다. 마 걸리니까 마가 여기 아니면은 여기 갈 것 같네요. 면포 달라고 하네요. 그죠? 포 넘겨서 대응해주고 마장은 이제 마가 뒤로 빠져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보죠. 이렇게 잡으러 갈 수도 있으니까 마장 부르면은 마가 이렇게 막겠습니다. 여기 치면은 앞장을 먼저 부르고 이 먹으면 먹었을 때 여기 먹고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이 장이 있으니까 장 부르면 차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먹고 하면 되니까 앞장에 차로 지금 막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먹고 장군에 정공되고 이거 먹고 병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공으로 먹었을 때 공으로 말을 먹고 점수가 6.5니까 잘 놓습니다. 이렇게 끝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